안녕하세요. 여기 대만에서 프로게이머 활동 중인 올레라고 합니다. 지금 꾸우꺽 박물관에 와 있고요. 여기서 지금 박물관을 한 시간 정도 돌아봤는데 딱히 볼 건 없고 뭐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뭐 배추 치욕 배추라는 것만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데 저는 딱히 김치를 안 먹기 때문에 배추에 대해서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뭐 기념품 하나 샀고요. 뭐 배추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배추는 샀는데 딱히 감흥은 없어요. 그리고 다 중국말로 돼 있고 한국말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오디오가 하나 있는데 너무 시간이 한 박물관 전시 하나당 2분 정도 내용이 설명이 돼 있어서 자세하긴 한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별로 한 3개만 듣고 안 들은 것 같아요. 오랜만에 나온 바깥 생활이라 행복하긴 한데 딱히 이 박물관을 다시 올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럼 나중에 다시 봐요.